Girls. 공중부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항상 제가 제품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추천 제품, 베스트픽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미리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베스트픽을 받아봤고 그 중에서 제가 구미가 당기는 걸로 구매를 이미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베스트픽 믿어도 될지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아휴, 첫 번째 아이템부터 구매해버렸잖아. 해칭룸의 웨이비백이에요. 나도 이 제품 인기 많은 거 알아요. 근데 해칭룸에 직접 방문했었을 때 제 취향은 투페이스드 백이었어. 가방에 뭔가 약간 주태없고 흐물텅하고 이런 게 좀 더 제 취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추천이니까 사야지 어쩌겠어. 세 분이나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명한 소비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해보니 왜 좋아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어느 정도 각이 잡혀주고 깔끔한 스타일의 가방.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듯 저랑 쭌디터한테 어울릴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취향은 아니니까 쭌디터에 한번 의견도 들어볼까요? 나 이거 갖고 싶었지? 이거 완전 내 건데? 바로 메보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한 스타일에 메면 이쁘긴 하네. 저 이거 메고 오늘 약속. 이거 키미도 어울릴 거라고 했어. 근데 취향은 아니니까. 아니, 투페이스백이 있으신데 이걸 저한테 양보를 안 하신다고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짧다. 이게 다 길게 한 건가? 너 해. 스토커즈. 자, 다음은 안경이에요. 나 안경 진짜 안 어울리는데 우리 서진님께서 본인도 얼굴형이 길다며 얼굴형 길어도 되는 안경을 찾았다. 근데 내가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많이 믿고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 일단 믿어봤어요? 믿어봤어? 나 쓴다? 나 얼굴 진짜 길어. 근데 딱 봐도 서진님은 얼굴이 안 길어. 10 years later. 나 쓴다? 확대 적당히 해라. 이거 맞냐고.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 맞아? 제가 코가 좀 얼굴에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상! 좀 남자다운 상이라서 안경을 꼈을 때 이 코가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서진님 다시 생각해. 본인은 긴 얼굴형이 아니야. 우리 서진님은 얼굴이 되게 작고 짧은 편이다. 내 생각에 나만큼 긴 거 피터 사이즈 오빠밖에 없어. 다음은 웨이비니스의 카고 팬츠 버전 2를 추천해주시는데 사실 말이야 이 누나 벌써 가서 입어봤지. 쭌디터랑 가서 입어봤는데 제 눈엔 버전 1이 더 예뻤다. 쭌디터가 버전 2를 입었고 이건 내가 실물로 본 거니까 패스. 다음 추천 제품도 바지인데요. 몽몽님의 추천으로 모드나인 터미온. 헤이 바 친구. Look at this. Look at this.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실루엣이 조금 슬림하게 빠져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워싱감도 빈티지하니 예뻐서 잘 입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개체 차이가 좀 받으실 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텀미온 예쁜 걸 받으면 운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운 좋게도 바로 예쁜 거 걸려버렸죠. 사실 예민한 편이 아니야. 이걸 쭌디터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넌 알아서 사? 아, 돈 없어. 스토커즈. 자, 다음 추천도 바지 추천이에요. 여러분들 바지 많이 좋아하나 봐. 병기남님. Something on your mind. 병기남님의 추천인 르아브 바지 제품입니다. 통도 널찍하니 뭔가 약간 아늑하지? 그런 느낌도 나가지고 궁집자님께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품절 제품을 추천해주면 어떡하냐. 정말 사보고 싶었다? 근데 품절인 걸 어떡해. 현명한 소비. 돈 없어. 자, 다음은 규현님 추천인 뉴발란스 574. 넥토가 쏘아올린 574. 막 리셀 가격 엄청 오르더니 이젠 조금 안정화됐더라고요. 그냥 정가 구매했어요. 넥토가 쏘아올린 건 내 입인데 그래서 규현님도 블랙으로 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레이로 갔다. 새끼 뭐야? 온라인상 이미지보다 실제 제품이 살짝 더 밝고 프로띵띵한 컬러감이 뛰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키 높이가 2cm나 더 빠방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 궁스한테 추천해주더라고. 그치? 우리 궁스! 필요하지? 기다려!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궁집자님께 이 제품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귀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긴 해. 뉴발이 잘 어울리기는 해. 맞아. 자, 한번 신어보실래요? 신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컨셉이죠. 아, 컨셉이에요? 잘 붙네. 잘 들어가네. 착화감 어때? 일단 좀 딱딱하긴 해. 막 푹신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존의 그 574라인보다는 살짝
얄쌍한 느낌? 아 요게 레가시 라인이지? 좀 얄쌍해 보여. 그 좀 얄쌍해 보이지 않아? 오빠 발을 어딜 봐서 얄쌍해? 우리 오빠 발은 여러분 전투왕이에요. 진짜 맞아. 내 발이 좀 크긴 큰데 오늘 룩이 또 예쁘네. 이거 수영복 아니야? 이건 수영복입니다. 이러고 왔어 출근? 어 지하실에는 추우니까 이걸 입고. 근데 여기 또 촬영장에는 추우니까 어울리네. 예쁘네 예쁘네. 감사합니다. 가져가라는 건 아니야. 와 이걸 그냥 놔버리네. Stalkers. 다음은 미니멀 바이언님께서 매니저님께 액세서리 추천을 해주셨어요. 알렌느의 팔찌, 뭐 반지. 예뻐요, 심플하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액세서리를 진짜 안 해. 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쉽게도 내 지갑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매니저님께 다른 추천 제품이 들어왔길래 샀죠. 현명한 소비. 에비노의 버뮤다 팬츠. 에비노 제품들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품을 구매하고 입어봤었을 때 만족감이 있던 제품이어서 믿고 구매를 해봤어요. 원단감도 야들야들하니 카고 포켓도 들어가고 귀여운 것 같아. 예뻐. 우리 매니저도 가녀른 다리 어? 가려줄 것 같아. 입어볼까? 아이 또 제가 또 입어보겠습니다. 저는 입어볼 시간이 필요 없어요. 따봉. 오! 이런 거 참 좋아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내 건데?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기장도 오빠한테 무릎 딱 가리고 가녀린 허벅지 가려주면서 아 근데 오빠는 진짜 다리가 예쁘다. 어때요? 잘 어울려요?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반샤나 셔츠에다가 이렇게 버뮤다 팬츠 오빠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없어져 볼게. 뿅! 이걸 또 이렇게 가버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베스트 픽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추천받아서 구매하니까 좀 편한데? 준비시켜.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자주 준비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소비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이버 카페에 올려줘. 그럼 내가 사볼게. 그럼 안녕! 이거 개 신나! 안녕!